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드 측에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크게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GM입니다. GM은 간밤에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금을 30%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GM은 다음 주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1% 넘게 상승했고 $61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입니다. 내부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우려가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 하락으로 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시티그룹은 지난 10월에 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라는 이유로 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당시의 CEO는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간밤에는 최대 121억 달러까지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티그룹이 3% 넘게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71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주가 간밤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도 세 개 종목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 특히나 크루즈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또 최근 한 크루즈 업체는 CDC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함께 카니발은 이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했고 로얄 캐리비안은 2% 넘게 상승하면서 $88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더불어서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도 2.69% 넘게 상승하면서 $31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로블록스입니다. 이 사용자의 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1일 사용자 집계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달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전해와 이 비교를 해서는 28% 넘게 증가했지만 전달과 비교해서는 1%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게임 사용 시간도 전월 대비해서 1% 늘어나는데 그 쳐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로블록스 8% 넘게 급락했고요. $8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입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 연간 가이던스를 내놔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일단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 간밤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는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5% 넘게 급락했고요. $77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